밥을 제대로 씹지 않고 빨리 먹으면 우리 인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위에서 2차로 쪼개고 다시 소장으로 이동시킨다. 이곳에서 각종 영양소가 흡수돼 혈중으로 배출된다. 이 영양소들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빨리 먹게 되면 밥을 먹는 시간이 짧아지고 뇌의 포만 중추는 자극을 받지 못해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게 되면서 비만이 되는 것이다.